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8페이지의 조건과 기한이죠. 부관의 의의가 나오는데 법률행위를 하메스별이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고요.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조건, 기한 두 가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부 법률행위에 나와요. 일단 의의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것이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입니다. 이게 의예요. 예를 들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비가 오면 내가 너에게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올 테니까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죠. 근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 날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요 12월 31일은 물론 뭐죠? 기한인 거죠. 왜 기한인 거예요? 12월 31일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또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죠? 조건인 거죠. 근데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2번 엄수표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만 그 엄수표의 지급일은 기재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한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넘겨보시면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기억,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거죠. 채무 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유증도 단독행위죠. 근데 이것도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디귿번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서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심한 강의 때는 제가 해제에서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데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이런 거는 뭐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단독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조건을 보시면. 근데 이행할지 말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것이죠? 상대방이 결정할 일인 거죠. 따라서 이행할지 안 할지 오로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이것은 가능하고도 무한 거죠? 유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여러분들,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지 조건인 거죠. 자, 우리가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진다면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지 조건이지 해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세 번째,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니까 특별히 또다시 해제한다고 상대방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는 필요하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금의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중도금이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잔금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소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관계니까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까다롭죠,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해제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 170페이지 판례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의 기간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곳에 해석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고요. 별도로 해제한다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추가할 것은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해제한다라고 의사표시는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이 있어야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의 종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정지조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해제조건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은 무용고죠. 유동적 무용고고요. 해제조건은 일단은 유효한 거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유동적 유효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해가지고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중간에 4번 판례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범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전자대리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 전축이다, 칼라텔이다, 옛날 말이죠. 이런 거 이제 구입할 때는 월부로 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카드로 긁고 그냥 뭐 5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때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월부로 샀거든요. 그때 소유권 유보매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대리점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전축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이 전축을 월부로, 10개월 월부로, 할부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이 전축을에게 인도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했기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월부금을 안 준다는 이 전축을 대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냐면, 얘가 너에게 인도를 해주지만 소유권은 아직도 나에게 있는 거다라는 형태의 특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금 매매인 거죠. 그러면 자 을의 입장에서는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현재 소유권이 없지만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가 된다. 월부금을 완납해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정지조건부 거래라는 거죠. 이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 판례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금 매매. 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 특약을 했다면 이게 뭐라고요? 정지조건부 거래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적극조건, 소극조건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의조건, 비수의조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순수 수의조건은 무효다. 이것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2페이지 오시면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이 나와요. 일단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주의하실 것은 소급효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조건 성취 효력은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조건 성취 입증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뭐가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조건인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지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이란 사실은 효과 없음을 주장하는 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정지조건임을 입증합니다. 근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정지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는 거죠?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거꾸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부 권리 취득 및 보호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2번 보시면 조건부 권리에 대한 보호 해가지고 148조가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149조가 나오고 넘겨 보시면 150조 해가지고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한 반신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먼저 174페이지 나와 있는 150조부터 설명드리고 앞을 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염장을 질렀어요. 야, 네 대가리로 공부할머리냐? 너 공부해봐. 백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못해, 자식아. 네가 만약에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에게 1억을 줄게 라고 을에게 얘기했어요. 을이 완전히 필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자식이 나를 개무시해가지고 미친듯이 뭐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갑이 보니까 꼼짝없이 1억을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시험을 못 보게 감금을 했어요.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묻는 거예요. 자,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시험 보나 감금해서 시험을 못 보겠죠?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합격됐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바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74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되는 시점은 합격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금당한 그날 방해한 때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갑이 신경을 안 쓴 거죠. 네가 공부할 놈이냐라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상하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통해 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럴 때는 어떨 것인가? 다시 법조문입니다. 150조 2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공부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합격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끝난 거죠. 150조는. 조금 예를 바꿔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진짜 큰 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꼼짝없이 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시험 못 보게 감금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이 아파트를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런 갑의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앞으로 갑니다. 앞에 보시면 자, 173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법조문이 나와 있죠. 148조에 읽어볼게요. 조건이 있는 법률의 행위는 당사자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내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죠. 그러면 이 148조가 팔아먹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을 뿐 했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입니다. 판례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C예요. C.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후에 조건 성취하여 조건부 권리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방해되거나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을이 나중에 합격했을 때는 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요 매매 등기도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병의 입장에서는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소유자고,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합격을 했으니까 요 매매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요 병이 엉뚱하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다만 이 무효이긴 한데 이 무효를 가지고 병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조건부 권리 등기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냐면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하지 말라고 148조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하면 일단은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지금 공부에서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이거는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죠.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권리를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대권, 희망권, 이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냐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 또 보존할 수도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또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죠?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또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가등기 하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가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구절 읽어볼게요. 맨 밑에 149조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7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자,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자, 기성조건, 불능조건,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성조건이란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처럼 보이니까 뭐죠? 가장 조건이죠. 불능조건도 불가능하게 된 조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가장 조건인 거죠. 근데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시냐면 제일 무식한 게 최고 좋습니다. 헷갈린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자, 우리가 조건과 기한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출제가 되면 그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에서 문제가 나와요. 연습은 좀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고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죠? 법 좀 읽어볼게요. 자, 175페이지 중간에 151조의 2항입니다. 2항.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옆에다가 기자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자고 조자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기정조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해자고 무자고 동글뱅이 친 거죠. 기해무가 되는 거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사망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능조건이죠. 앞에다가 불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자와 조자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불해조. 법률행위라고 정지조건인 그 법률을 무효한다. 불정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불해조, 불정무입니다.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3번 불법 조건입니다. 이건 뭐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해요. 기억할 것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교재 불법 조건에 나와 있는데 뭐 판례는 큰 의미 없으니까 우리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법정 조건이죠. 법정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한 조건인데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 뭐예요? 조건인 거예요. 법정 조건 뭐가 아니라고? 조건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험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먼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그죠? 자, 미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죠? 기한이죠. 그죠? 자,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해요. 이에 반해서 기한은 효과가 소급하지도 않고요.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한의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소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단 둘 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붙일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뭐 아들 둘 낳으면 결혼할게.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요. 또 기한도 마찬가지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결혼생활하자 이런 것도 뭐예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는 다 무효인 거죠. 전체가. 근데 단독기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어요. 둘 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유증이나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정조건은 뭐냐?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뭐예요? 정조건이다. 따라서 정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효과가 없다 무효지면 미래에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해제 조건은 뭐예요?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인 거죠. 따라서 해제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입증입니다. 자, 정지 조건임을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의 조건 성취가 됐음을 입증하게 되면 조건이 성취가 된 비로소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몇 가지 추가하면 됩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뭔가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 무효다.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죠. 언제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합격자 발표일이 돼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감금돼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이 기대권, 희망권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한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76페이지 기한부 법률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